예, 어제도 우리 이현호 목사와 함께 전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전도 나가기 전에 이현호 목사가 그 한국에 있는 그 대학교 동기랑 이렇게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예, 저는 한 30년 만에 그 대학 졸업하고 처음 통화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목회를 어디서 하나 물어보니까 영등포에서 교회 이름이 소자교회, 소자, 작은 소자, 소자교회를 담임하는 친구인데, 뭐, 조그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목회하면서 또 함께 옆에 식당도 한대요. 그래서 무슨 식당을 하냐 그랬더니, 이야기를 들어주는 국수집, 국수집을 하는데, 이제 아마 저렴한 가격에 국수를 먹으러 오시는 분들과 함께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상담도 해주고 그런 교회를 또 식당을 같이 운영한다는 것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오면 꼭 영등포에 국수집에 와서 국수 한 그릇 한번 먹으러 오라고 저한테 그런 부탁을 했어요. 요즘 이제 한국 교회에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기존에 있는 어떤 기성교회의 어떤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세상 속에서 작지만, 작은 교회지만은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는 교회들이 많아질 때, 한국 사회가 또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사실은 기성교회와는 다른 형태의 교회를 할 때에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어요.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교회 이름처럼 작은 소자들을 섬기고자 하는 이런 순수한 목회자들의 그런 행보는 예수님께서 걸었던 좁은 길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고자 하는 그 길을 통해서 어떤 예수님의 제자도를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14장 1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자들, 예수님의 이 마음은 제자들을 향한 어떤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이런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앞선 구절을 보면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이제 내가 곧 길을 떠난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좀 불안한 말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이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깁니다. 사실 이 제자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이제까지 쫓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꿈꾸었던 비전, 나름대로 예수님이 말했던 천국이라든가 뭔가 메시아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그 비전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비전을 다 이루지 못하고 갑자기 스승이 어디론가 떠나버린다라고 했을 때, 이 제자들이 속된 말로 진짜 멘붕이 온 거죠. 정말 굉장한 두려움, 근심, 이런 것들이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진리라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진리라고 생각하고 따르던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기치 못한 막다른 길을 딱 만나게 될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우리들도. 그 상황 속에서 근심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선택한 길, 이것이 옳다고 선택한 길인데, 이 길이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끝인가? 그러면 내가 선택했던 그 선택이 잘못된 것인가? 아마 제자들이 이런 생각들이 들었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자들이 느끼는 그런 근심과 걱정의 근원, 근본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몰이해, 잘못된 이해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태도,
그런 무지에 대해서 나무르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의 연약함을 충분히 예수님은 이해하셨고 그들을 배려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근심에 쌓여 있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짧은 구절이지만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비밀을 이 말씀 속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음으로써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에게도 그런 교훈을 주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인생길을 살다 보면 우리들도 예기치 못한 그런 근심, 쾌한의 일들 앞에 종종 이렇게 직면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에 와서 살면서 아주 힘든 과정을 겪었는데 그게 신분의 문제였어요. 신분의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이민자들은 남의 땅에 남의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오랫동안 섬겼던 부목사를 섬겼던 교회가 벨리 쪽에 있었는데요. 거기서 제가 8년을 사역을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저도 영주권을 받았는데 근데 그 기간이 한 6년이 걸렸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뭐 노동허가니 영주권이 다 디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 거부가 되니까 정말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첫째 애가 이제 대학에 들어갈 상황까지 됐는데 영주권은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됐죠. 그래서 이제 아내랑 얘기한 게 영주권이 안 나오면 이거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우리를 사역지를 옮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입시다 하고 영주권이 최종적으로 완전히 끝나게 되면 한국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아내랑 이제 마음을 먹었죠. 근데 마지막 상황 속에서 이게 이제 어필을 했는데 완전히 다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프로세싱이 지나면서 다 디나이가 됐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다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저희는 비용을 변호사들도 바꾸면서 비용이 한 두 배씩 갑절로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빚이 아직도 지금 남아있지만 어쨌든 그게 뒤집혀지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감사한 거죠. 영주권이 나오게 됐으니까. 물론 영주권이 나왔다고 해서 뭐 어려운 일이 뭐 끊어지겠어요? 여전히 계속해서 뭐 작고 크고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게 물론 여러분들도 모양은 다르지만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고 그런 어려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 서게 되면 근심에 쌓이는 경험들을 여러분도 다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기치 못한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능력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1절에 있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또 주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설이가 못 와가지고 통역이 안 돼서 우리 마이클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통을 위해서. 자, 믿음이 바로 우리 근심을 이기게 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능히 인생길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각자 다 그런 문제거리, 근심거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처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그 근심을 이길 수가 있어요. 믿음이 인생길에서 만나게 되는 그 근심, 걱정들을 바로 눈 녹듯이 아주 따뜻한 햇살에 눈이 녹듯이 그것이 사라지게 하는 능력이 바로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 4절, 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떠나시는 곳, 그곳이 어딘지, 그리고 왜 떠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2절, 3절에, 14장 2절, 3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딘 줄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바로 주님께서 가시는 곳은 바로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 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의 집. 그것은 안전함, 따뜻함, 또 아버지의 집 그리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버지의 집 평안함. 이런 것이 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에서 일시적으로 그들이 머물렀던 곳은 무엇이죠? 장막이죠. 텐트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집은 텐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처럼 광야를 다니면서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헤맸죠. 걸었습니다. 그 길을 걸었어요. 그들이 거했던 장막은 일시적인 곳이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물렀다가 그것이 떠오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머물렀던 장막을 텐트를 다 접어서 패킹을 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움직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간 게 아니라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다 패킹을 해서 그걸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머무르는 그 장소에 다시 이제 텐트를 쳐서 거기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 40년 동안의 생활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곳은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곳에 머물러 있다가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요. 그러나 아버지의 집, 예수님이 가시는 아버지의 집은 영원한 처소예요. 더 이상 짐을 패킹하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처소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이 간다는 말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 너머의 세계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의 집에 머무를 처소를 예비하기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 그 의미를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당부하는 말은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예수님의 비유대로 좁은 문을 지나서 협착한 길을 걷는 것이에요.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걷는 길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의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그 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 길은 때로 이 땅에 살면서 그 길을 갈 때에 어쩌면 우리의 소유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 길을 가다 보면 어쩌면 노아처럼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걷는다는 것을 우리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묻습니다.
자, 이래도 너는 이 길을 걸을래? 이렇게 물으셔요, 각자에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저도 걸어가길 원합니다. 연약하지만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 길을 능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께서 1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 가지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그 목적지죠. 목적지. 제자들이 아직은 몰라요. 사실은.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들이 알게 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딘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 목적지를 알게 될 것이며 목적지를 알게 되면 그 목적지로 가는 길을 또한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중에 도마가 이 말을 듣고 14장 5절에서 도마가 묻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게 두 가지를 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그 목적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목적지로 가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도마가 이렇게 질문을 다시 하는데 당연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이유와 그 가시는 곳이 어디인지 아직 제자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나 우리들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딘지 그리고 그 길이 어딘지 무엇인지를. 그곳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집입니다. 영원한 안식, 영원한 안식과 거처. 그리스도인들이 머물게 될 그 거처, 아버지의 집이에요.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을 위해서 그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가시는 거죠. 그 처소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할 그 처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그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 일하고 계세요. 우리의 처소를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이 땅에서 마치는 날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버지 집에 우리가 거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세상에서 만나게 될 여러 가지 많은 근심, 걱정,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나그네요, 나그네. 이 땅에 머물고 있는 집은 장막이에요. 템포러리. 퍼머넌트가 아니에요. 퍼머넌트는 아버지 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눈을 감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버지의 집, 주님이 계신 그곳, 믿음의 열조들이 머물러 있는 그곳, 하나님을 대면해서 영원히 살게 될 그 집, 아버지의 집.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도 그 아버지의 집에 언젠가는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주님께서 분명하게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갈 수 있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일한 그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이며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집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그 길이 협착하고 위험하고 가기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만이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다 넓은 큰 문을 지나서 다들 가는 넓은 길을 갑니다. 그러나 그 끝은 아버지 집이 절대 아니에요. 죽음의 길, 사망의 길, 지옥의 길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예수를 따르는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럼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그 답을 찾는 것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1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그 길을 가는 자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집에 가는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먼저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또한 주님의 하셨던 일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하게 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련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의 사명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 바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에요. 이 땅에 남겨진 교회의 본질은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그 길만이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자들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령님은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능히 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십니다.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는 마음판에 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돼요. 주님과 함께 머물게 될 아버지의 집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템포러리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그네 같은 삶을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텐트로 이동하면서 그 광야의 거친 땅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비전은 어디 있어요? 가나안 땅, 바로 주님의 집, 아버지 집, 그곳에 다다를 것을 우리는 꿈꾸면서 이 광야의 길을 걷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은 예수님을 통한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건 뭐예요? 성령의 약속이에요. 성령의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잘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연합된 사역이 너무나도 잘 그려져 있어요. 요한복음 속에.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 아버지의 집을 예비해 주셨죠. 그 길을 만드신 분이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을 내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이 온전히 예수를 통한 아버지 집에 다다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주님께서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 속에 그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 동등하신 성부 성자 성령 동등하신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날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도우시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능히 그 좁은 길을 협착한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머무를 곳이 많다.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왔다. 그 거처에 우리가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바라본다면 근심과 걱정, 이 땅에서 만나게 될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운 문제들 그것들을 우리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기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도록 마귀는 방해하죠. 시험하고 그것을 못하게 가로막지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렘처 한인 교회가 그 일을 할 줄 믿습니다. 작은 교회, 큰 교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성도들이 작은 교회건 큰 교회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주님이 원하신 그 일들을 감당했느냐. 주님은 그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좁은 길을 가더라도 그리고 근심과 걱정,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대면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능히 이기시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걸어감으로 아버지의 집에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가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을 꿈꾸고 또 이 땅에서의 정말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걱정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 길이 바로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주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기쁨의 길,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그 길을 걷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일들을 그 사명을 우리들도 이어받아서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인생이지만 이 땅 가운데 또 하나님의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렘처 한인 교회가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